최강시사.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일본 찾아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일 정상회담 어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이제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양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길게 보면 한 10년 이상 한일 간의 냉각관계가 이어져 왔고, 특히 이제 지난 4, 5년간은 뭐 이렇게 정상 간의 대화라든지 또는 외교 당국 간의 대화가 소통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대화의 그 방문을 통해 대화의 물꼬도 텄고, 예, 사실은 좀 더 약간 짧은 기간에 비교적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뭐 지소미아 수출 규제 포함해 가지고 그동안 현안이 됐던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그 해소할 수 있다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예. 단지 이제 이 과거사 강제징용해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걸 발표하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다렸었는데 사실은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뭐 완전히 이제 일본 측이 주도하는 일방 통행식으로 일본의 요구가 거의 지금 한국 쪽에 들어왔고 우리 측의 요청이 거의 수용되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조금 거의 그런 소득은 거의 없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 정부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는 그래도 거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사과 정도의 말은 하는 거를 원했겠죠? 그렇죠. 예. 사죄라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지난 20년간 법정 투쟁을 하면서 돈은 필요 없다, 사죄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당사자인 일본 기업 피고도 하지 않고 그럼 일본 정부도 일단은 뭐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까지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역사를 직시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역사는 누락되고 미래만 지향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의 그 역대 내각의 이런 말들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게 꼭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베 담화는 확실하게 미래 세대가 또다시 사죄 반성하는 그런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핵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승한다는 의미면 그러면 이상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가능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 정도, 그 정도는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형식과 관련해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공동 성명은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6일 날 해법을 내고 나서 열흘 뒤에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98년에 1998년입니다. 예. 그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월 달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아, 그랬군요. 8개월간 준비가 된 거고 예, 그때는 분위기도 아주 좋았어요. 또 우리도 이제 일본에 도움이 필요했고 IMF라서. 예. 그런 점에서는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상호 소통이 있었는데 비해서. 와, 우리가 IMF 때 일본의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에서도 그런 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완전히 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 측에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처음으로 문서화시키고 총리가 언급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당시만 해도 한일의 국력 차이가 한 4대 1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좀 GNP가 약한 수준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구매력 지수로 보면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추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역시 국민 눈높이에 더구나 지금까지 이런 대법원의 판결과 한일 간의 협상의 그런 어떤 축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일본 측이 지금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알 수 없죠. 그건 예,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밖에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적어도 이제 다른 매체라면 모를까. 예. NHK 같은 경우에는 총리 담당 기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고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온 거라면 아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예측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정도의 어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간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신뢰회복이거든요. 신뢰회복. 신뢰회복이고 쌍방 간의 최대 쟁점이 된 게 이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그냥 그 단행을 했고,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겁니다. 근데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일본 측의 당시 논리가 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군사 정보를 서로 비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 그럼 그만두자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파기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상호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제가 보기로는 한일 간에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윤석열 기시다 양자 간의 신뢰 관계가 약간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보고 싶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아주 큰 이게 쟁점이긴 한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지소미아 이렇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러시아하고도 체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당신한테 주면 그건 비밀로 해주겠다. 라는 정도거든요. 쌍방이 완전 신뢰 상태에서 뭐 무한정하게 비밀 정보를 교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건 그렇구나. 당신이 주는 것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받은 건 하고 또 당신도 나를 비밀을 지켜주라. 이게 이제 쌍방 간의 약속이고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는 상징적이긴 한데 그 밑에 이제 DTT라든지 한미 간의 군사정보 교류 협정 같은 게 있어서 예. 실무 간에 다 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는 사실은 우리가 좀 대북 정보는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의 어떤 그런 높이라든지 발사 시점이라든지 발사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 측이 정보가 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예, 가깝고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물론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사태가 예전보다는 훨씬 긴박해지고 임박한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양자 간의 신뢰라는 것이 수출 규제를 즉각 해제하고 그다음에 지소미아를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진일보했다. 네. 이런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화이트리스트는 그때 배제를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복귀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WTO 제소 취하했는데 수출 규제는 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수출 규제는 푼다. 이 정도로 괜찮은 겁니까?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당시 그 저 아베 내각에서 내가 결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거든요. 내가 결의를 통해서. 내가 결의를.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 뭐 좋게 보자면 일본 측에서는 우선 당장은 안 된다. 잠깐 이건 내가 결의 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국내에 이런 다시 결의를 때문에 해야 되니까 네, 다시 또 그런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출 규제를 일단 해제한 거, 예.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 제소를 일단은 중단하거나 이제 중지한 거, 이 자체는 좀 이 균형이 맞습니다. 단지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우리도 일본을 지금 배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쌍방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측이 약간 좀 더 일본한테 받을 게 많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의 핵심적인 포토리지스라든지 불화수소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일본이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반도체 수출이 뭐 800억 달러 이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소재 부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대기업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뭐 예상 가능해지고 그런 점에서는 비즈니스가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건 필요한다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우리 측도 그걸 이제 일본에 대해서 몇 개에 대해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동시에 조치를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것은 쌍방 간에 앞으로 우리도 남아있고 일본도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지방선거가 4월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본 여론은 지금 한국 대통령 방문으로 좀 좋아졌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또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랐습니다. 확실하게 올랐습니까? 올랐어요. 지금 4%가 올랐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무슨 대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만한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일 관계에서의 강제징용 쟁점은 일본 내에서 커다란 외교적인 과제였고 예. 사실은 상당 부분 일본의 외교적 승리에 가깝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시다 외교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또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말하자면 오르고 있다. 내각 지지율이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분 다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기시다 총리도 뭐 주호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아,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로서는 예. 못 미치죠. 예. 뭐 이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신뢰가 구축되는 것하고 이건 국가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외교라는 물론 대통령 외교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너무 미흡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상 외교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이제 스킨십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가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심했고 그건 뭐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이제 자민당이나 일본 국민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면 어저께 뭐 나온 말로는 뭐 윤 대통령은 신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도 있고 해가지고 부부 반찬이 이례적이었다며요. 그러니까 정상이. 사실은 이제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원래는 이제 국빈 방문하면 스테이트 비지트 하게 되면 예. 두 차례 정도 이틀 정도 만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1박 2일이고 실무 방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킨십이 부족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한 뭐 식사를 두 번 하는데 그래서 밥을 방문하면 두 번 먹으면서 네. 좀 더 신뢰를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앞으로 좀 현금을 털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정도에서 일본 측의 환대는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정상외교 측면에서는 좀 말하자면 한 번 더 나아갔다.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렇게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이 행사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막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원인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건 아예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법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구상권은 예. 그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6년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생겨가지고 따로 구상권을 일본 기업 쪽에 또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그렇군요. 뭐 기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이 말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뭐라고? 그것은 이제 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이고 아. 이 재단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정부 내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지금 뭐 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네. 실질적으로 현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이제 피해자들이 지금 뭐 법원에다 신청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전범 기업들하고 피해자들 간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트랙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러면 일본은 절대 불신합니다. 그럼 아, 이건 그렇습니까? 그대로 예, 그대로 남겨둔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제 정부가 바뀌면 어떨지 모르고 심지어 윤 정부 내에서도 이건 또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남은 장애물은 이제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제거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마 윤 대통령의 발언의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행안부 산하의 저 재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또는 시민들이 객출을 해서 돈을 모아서 한 40억 정도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드리고 그리고 시민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을 일본 기업에게 청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구상권은 예. 이건 이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원고하고 피고가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재단이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예. 구상권을 갖고 있더라도 원고 피고가 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가 정리하겠다는 것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여부인데 아, 그렇구나. 그러려면 원고 피고가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피고의 경우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이라든지 전범기업은 이것은 강제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없었다는 것이 지금 입장이고 그렇죠, 입장이죠. 따라서 이 돈에 여기에는 재단에 돈을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상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 재단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구상권에 대해서 과연 재단이 자격이 있느냐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그러네요. 됩니다. 여하튼 간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피해자들이 계속 동의를 안 하면. 맞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아마 민사소송은 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투트랙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